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훑다 센서 스튜입니다. 남북전쟁 때 북군이 승리함에 따라서 오늘날의 미국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군이 이기게 된다면 세계사는 어떻게 바뀔까요? 남부는 전통적으로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를 실시한 면도 있었는데요. 공업화가 진행된 북부와 달리 남부가 통일해버리게 되면 미국의 경제나 공업력이 실제 역사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북부가 가진 공업력을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국가 경제, 산업 정책의 기조가 휙휙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 역사만큼의 공업력을 보여주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예제를 계속 유지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노예제 폐지는 당시 국제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노예제를 폐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남부가 통일을 했다고 해서 노예제를 폐지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억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역사보다는 노예제가 더 길게 유지되겠지만 언젠가는 폐지할 운명이었겠죠. 그리고 영국의 영향력이 더 오래갈 것 같은데요. 미국 남부의 경제는 노예에게 기초한 황금 작물 농업경제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영국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융도 전적으로 영국 채무를 지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 영국에 의해 미국이 좌지우지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쩌면 영국 경제에 의해 미국이 파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1860년대에 버지니아주의 최대 수출품이 노예와 농작물이었는데 수확량이 너무 적어서 노예 경제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에 대한 천문학적인 빚을 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봤을 때 아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기본적으로 공업력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게 보호주의 덕분에 가능했는데 미국 남부는 자유무역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싹 다 영국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이 성장을 못하고 영국이 오래 패권을 유지해버리면 역사가 많이 바뀝니다. 좀 많이 바뀌어요. 미국이 팽창하는 것보다 좀 더 움츠리려는 성향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도 안 벌어졌을 것이고요. 필리핀은 그대로 스페인 영토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영국의 패권이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가스라테프트의 밀약은 미국이 일본의 조선 합병을 허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을 건들지 않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일본을 키워야 하는데 일본을 키우려면 조선이 침략 국가가 되는 것보다는 일본 쪽에 붙어버린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도 2차 영일동맹 때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영국에게 허락받으면서 일본의 한반도 병합을 저지할 국가가 러시아 제국을 제외하고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는 그대로 유지가 됐을 것 같아요. 또한 태평양에서의 미국 패권이 사라질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지 못하니 태평양에서의 패권은 좀 많은 나라들이 개입해서 싸웠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미국은 다시 내전이 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남부주가 북부를 통제하는 건 사실상 힘들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인구로나 북부에 한참 밀리는 남부가 북부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북부는 자기들끼리 연합을 구성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그대로 내전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정말 끝없는 내전이 이어질 거예요. 다음에 전국 주도권이 북부에 넘어가긴 하겠지만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본다면 미국이 너무나도 큰 피해를 받은 건 사실이죠. 국력의 추락이나 위상의 추락을 당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미국이 크지 못한다면 20세기 역사가 많이 이상해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부터 당장 꼬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영국의 패권이 강한다 한들 독일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더 이상 먹을 땅이 없어지게 되어서 1차 대전이 터지는 것은 분명한데 미국이 여기서 빠지면 협상국들이 상당히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1차 대전 때도 미국은 공업력을 바탕으로 병창기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친 거고요. 근데 미국의 공업력이 전혀 성장하지 않은 시점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협상국들이 전쟁에서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죠. 이기더라도 진짜 겨우겨우 이길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군국주의나 공산주의의 영향이 강하게 불 것 같습니다. 당장 한반도만 보더라도 소련을 막아줄 세력이 전무해서 공산화가 될 것이 분명하고요. 동북아시아 전체가 소련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곳곳에서도 극단적으로 성향이 바뀔 수도 있고 어쩌면 적화가 되는 것도 많아질 것 같네요. 이거 너무 역사 꼬였는데 이거?